먹이를 향해 조심스레 몸을 낮추고 이내 개구리를 물어올린다. 왜가리에 부리 끝에 매달린 채 통째 먹혀버린 황소개구리. 지난 겨울 보았던 바로 그 천적의 모습이 또다시 우리 앞에 재현된 것이다. 입을 벌려 머리 쪽을 겨냥해 보는데 눈 깜짝할 새 놈의 허리를 물어버렸다. 유혈먹이는 원래 독이 없는 뱀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안쪽 어금니에서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다. 독기운이 퍼져서일까 황소개구리의 비명소리는 높아가고 서서히 눈에 힘이 빠진다. 화산은 이제 제법 여유를 보이면서 축 늘어진 개구리 몸통을 먹어들어간다. 이렇게 황소개구리와의 한판 대결은 유혈먹이의 승리로 끝이 났다. 불룩해진 몸으로 먹이를 위장 쪽으로 밀어넣고 있는 뱀에게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개구리 한 마리가 성에 찾지 않는 모양이다. 미처 소화도 시키기 전에 녀석은 또다시 혀를 날름거리며 어디론가 바쁘게 몸을 움직였다. 욕심 많은 유혈먹이. 그가 찾은 두 번째 사냥감 역시 황소개구리였다. 또 한 번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위협을 느낀 개구리가 숲을 뒤로 도망쳐봤지만 쫀살같이 달려든 뱀에게 한쪽 다리를 물려버린 것이다. 끌려가는 황소개구리의 처절한 비명소리. 빠져나가보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써보지만 고통만 심해질 뿐 역부족이다. 황소개구리의 몸통은 언뜻 보기에도 뱀의 머리 두세 배는 될 것 같은데 사냥감을 먹어들어가는 녀석에게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 보인다. 이는 뱀들의 특수한 생체 구조 덕분인데 가슴뼈가 없고 측두에 주름이 많이 잡혀있는 탓에 피부가 마음대로 늘어나 자신에 비해 상당히 큰 동물도 통째 집어삼킬 수가 있다. 마침내 길었던 싸움은 끝이 났다. 지난해 살모사의 패배를 깨끗이 잊게 해준 유혈먹이의 멋진 서륙점. 이렇게 우리 토종뱀들은 아직도 개구리 천적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인가 먹히고 만다. 단숨에 황소개구리를 낚아챈 물속의 녀석은 과연 누구였을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 가물치의 눈이다. 얼마 후 우리는 수면 위에 떠오른 개구리로 가물치의 포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물치. 뱀을 닮았다는 녀석은 황소개구리에 숨겨진 천적이었던 것이다.